네, 마켓 리더의 특급 전략입니다. 시장의 중심에 서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KDB 대우증권의 홍성국 부사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좋은 시절에 뵈야 되는데 오랜만에 또 뵙는데 시장이 조금 답답합니다. 요즘 시장을 비유해서 이 광어나 도다리 같은 시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바닥에 확 붙어버려 있으니까 이게 밑으로 더 들어갈까 봐 걱정인데 어떻습니까? 바닥 확인에 대한 이야기가 많긴 한데 확신을 갖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수가 바닥인가요? 지난주 하반기부터 우리 투자가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의 전제 조건이 되는 부분들은 뭐 이러한 것이라는 세 가지 가정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는 뭐냐면 유럽은 지난해보다 올해가 좀 좋을 것이다. 근데 덜 나쁘다는 거죠. 좋다기보다는 미국은 좋은 추세가 유지될 것이다. 중국은 2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다. 이 세 가지의 어떤 기본 가정을 갖고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우리 시장은 형성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연말 연초에 강세였던 것은 그런 구도라면 주식 한번 할만하다. 이런 구도 속에서 한국이 사실은 안전자산이라는 용어를 써가면서 외국인들이 주식과 채권을 상당히 많이 샀었습니다. 네. 그런데 3월, 특히 한 3월 후반 이후부터 이제 지금까지 약 한 달간에 걸쳐서 북핵 문제라든가 우리 기본 가정을 이루는 것을 깨는 사건들이 참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 이제 아베노믹스라는 일본의 엔화 부분, 북핵 리스크, 미국의 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빠르지 않다. 그리고 좀 더디다. 그리고 중국은 예상보다 더 나쁘다.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또 최근에는 일부 건설사들의 어떤 실적 발표에서 쇼크가 나타나면서 시장 심리마저 나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4월 한 중반 이후에는 새로운 바닥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돌입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조건. 그러니까 유럽이 어느 정도 덜 나쁘지 않는다. 그리고 미국은 뭐 예상보다 이렇게 좋다가 지금 이제 시커스터라든가 다양한 미국의 정치들 때문에 좀 나빠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또 신뢰를 좀 만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중국도 지금 상당히 월요일 날 그 1분기 성장률 나오면서부터 쇼크를 먹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잠잠해지려고 하게 되면은 애초에 우리가 연초에 생각했던 거는 2분기에 모멘텀이 있다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경제 전망은 한 3분기부터 좋아질 것이니까 이 주가는 2분기부터 움직일 것이라고 봤는데 이 시기를 좀 더 지금 지연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두 번째는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의 문제는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예상 가능했던 겁니다. 그럼 예상을 못했던 부분들 아직도 블랙스완에 해당하는 부분들은 네. 아베노믹스 일본이 무슨 일을 벌릴지 아직도 지금 모르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일본이랑 북한이랑 똑같다라고 볼 정도인데요. 그렇죠. 북한 문제도 지금 뭐 어쨌든 현재는 잠잠하지만 이건 잠복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줄기를 찾으려는 노력들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어렵긴 하지만 지금 2분기 특히 4월, 5월 정도에 여러 번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저점을 테스트하는 과정 속에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900대는 지켜지고 있는데요. 뭐 일시적으로 깰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네. 그 정도까지 되기에는 아직 우리 시장의 펀더멘탈이나 이런 측면에서 아직 괜찮다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이런 그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아갖고서 시장을 아예 뭐 포기한다든가 뭐 광어와 도다리 같이 그 얘기는 광어 도달이라는 얘기는 이제 바닥에 딱 붙어있다라는 그렇죠. 얘기인데요. 네. 관심을 안 둬서는 안 된다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건 블랙스완이기 때문에. 뻔을 잘 걷어내면 보이겠군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바닥을 다진다는 의미, 다중바닥이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네. 뭐 이 구들장을 깨버리면 안 되겠지만 네, 문제를 인식하고 시장을 진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처방전과 해법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장에 처방을 내린다고 인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 전제 조건들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을까요? 바닥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전제 조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아베노믹스 그리고 이제 막 시작들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효용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아마 참의원 선거가 있는 7월까지는 현재의 정책들을 강하게 밀어붙일 거고요. 여기에 대한 역작용으로 G20 뭐 재무장관 회담 같은 데 견제도 할 거고 또 일본이 참의원 선거에서 왜 이기려고 하냐면은 헌법 개정을 해서 군사 대국화하겠다는 부분이거든요. 네. 중국의 리액션을 또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 중국의 방위비 부담도 증가하게 되고 그렇다 보게 되면은 서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높아지고 이건 장기간 지속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오히려
이 미중 중국과 일본의 관계 또 미중 관계 이런 것을 재정립하는 부분들이 올 상반기에 상당히 중요한 팩터가 환율과 연결돼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해외 요인들은 여기 북한 문제도 역시 연결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5, 6월 정도 되게 되면 어느 정도 해결은 아직 멀겠지만 가닥은 잡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국내 쪽이 좀 중요한데요. 신정부가 이제 어제부로 이제 본격적으로 정부가 출범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이 다른 나라와 차별화되고 있는 부분들은 환율 때문에 수출이 잘 안 될 것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는 한국의 내수가 너무 안 좋다는 얘기죠. 내수는 가계부채 문제고요. 그래서 신정부가 세 가지 정책을 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추경 20조 정도, 그리고 부동산 종합대책, 그리고 국민행복기금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정책을 이제 아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될 텐데요. 네. 이 부분이 가계부채 문제와 한국의 내수 문제에 대해서 근본 해결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근본 해결은 세계 경제가 좋아져야 되고 시간이 오래 걸릴 문제겠지만 네. 더 나빠지는 것을 밑에서 막아준다라는 신뢰가 생기게 되면 지금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시중 부동자금이 뭐 670조니 뭐 700조니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 자금들이 가만히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외 리스크, 정치적인 리스크들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상황이 되고 그다음에 한국의 내수에서 정부의 부양책이 어떤 식으로든 효과가 좀 나올 거로 보기 때문에 그 나온 효과가 나오게 되면은 시장은 그럭저럭 한 3분기 정도부터는 좀 움직일 수 있는 기반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날씨가 풀리면은 이제 모내기를 하게 되죠. 물꼬를 터주면은 봇물처럼 쏟아질 수도 있는데 그 물꼬가 이제 언제 네. 터지느냐. 여기 이제 핵심 쟁점이군요. 자, 중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위안화는 초강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네. 이 일본의 금융 제국주의라고 해야 될까요? 돈을 막 갖다 퍼나르면서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데 2분기에는 중국 모멘텀 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우리 한국이 10년 전에 겪었던 상황이랑 똑같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성장이냐 분배냐. 이 논쟁이 10년 전에 노무현 정부 때 한국에서 대단하게 화두가 됐었는데요. 지금 중국도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국의 지도부는 성장이냐 분배냐에서 분배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중국이 한 8, 9% 성장, 9%, 10% 성장을 하면 좋겠는데 중국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일당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사회가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장률을 낮추면서 분배 부분들을 좀 늘릴 수가 있는데 과거 사례로 놓고 보게 되면은 중국의 성장률이 7.5%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중국 정부는 할 수 없이 이제 경기가 너무 좋아도 사회가 불안해지고 반대로 경기가 너무 나빠도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인식은 7.5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게 되면 부양책을 할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1분기가 7.7인데요. 지금 현재의 분위기로 보게 되면 2분기가 7.5를 하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네. 뭐 아닐 수도 있는 거지만은 전반적인 방향성은 상당히 안 좋다라고 보게 되면은 그래서 저희가 3분기 그러니까 하반기를 좀 지금보다 나을 거로 보는 거는 중국은 못 견딜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중국 모멘텀이라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중국과 관련된 소재 산업재 산업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중국이 나쁘고 중국이 투자를 안 하거든요. 성장률을 네. 낮추기 때문에 근데 더 낮아지면 안 될 경우에는 오히려 투자를 늘릴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중국의 성장률은 지금 박스권에 갇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밑으로 가도 부양책 쓰고 위로 가면은 규제책을 쓰는 어떤 가운데 안에 있는데 지금 하단에 거의 다 붙어 있다라는 얘기는 네. 그만큼 어려워서 주가는 이미 다 반영됐다. 반대로 더 나빠지게 되면 중국 정부가 어떤 대책을 낼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옳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자, 뭐 G20 재무장관 회의가 오늘 저녁에 워싱턴에서 열리기 시작할 겁니다. 앞서 일본의 금융 군국주의, 제국주의 말씀드렸는데 엔저에 대한 경계심 이걸 어떻게 논의가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를 종합해 봤을 때 투자 전략이라고 해야 될까요? 함께 좀 묶어서 이야기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이 엔화 문제가 사실 한국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간의 경합 관계도 관계에 높고 하는데요. G20에서는 여럿이 모여서 무슨 결론을 못 냅니다. 그냥 네. 모여서 식사하고 대략적인 방향 얘기하는 거지.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별 기대할 건 없는데요. 문제는 분명히 정책이 무리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도 알고 있고, 다른 나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문제인데, 특히 미국의 입장이 중요한데요. 미국은 일본이 평화헌법을 포기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도 예산이 주니까 국방비를 줄여야 되는데 상당 부분을 일본이 부담해주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저런 그런 국제 정치적인 측면하고 한일하고 연결을 해서 놓고 보게 되면은 7월까지는 이런 저는 아베의 질주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아베의 네. 질주는 계속 유지될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켓에서는 해봤자 실패할 거라는 생각이 훨씬 더 강합니다. 사실은 아직은 정책 초기 단계니까 그런 얘기를 못하고 있지만은요. 그래서 한두 달 시행해보면 이게 아닌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현재 투자가 입장에서 상당히 난감합니다. 펀드 투자가 입장 그리고 ELS 투자가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오히려 2분기가 좋은 매수 기회로 다가서는 것만큼 사실입니다. 근데 주식에 직접 투자라는 부분들은 지금 상당히 애매합니다. 내수주 음식료 업종 같은 경우는 어제도 사상 최고가였어요. 네. 업종 PR이 20배입니다. 근데 마켓은 시장 전체는 8.89 정도밖에 안 되죠. 두 시장보다 두 배 이상 더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목 선택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과거의 잣대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어찌됐건 이번에 이제 건설주 파문에서부터 시작된 수주 산업 하면서 그쪽들은 많이 싸졌는데 중국 모멘텀이 좀 보일 때 그리고 건설 같은 경우는 내수 모멘텀이 보일 때 좀 한번 좀 조금씩 분할 매수해서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네. 바닥을 한번 쭉 찍는 게 아니라 어떤 악재 때문에 찍었다 좀 올랐다가 또 찍었다 이게 다중바닥이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충분히 반영되면 전체가 올라가는 모습이 될 텐데요. 그래서 시장이 조금 올라간다 흥분할 필요도 없고 나빠진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이 이 부분에서 조금 조금씩 걷어가는 정책. 그래서 하반기 모멘텀은 경기와 관련된 모멘텀입니다. 지금은 내수 소비재만 올라가고 있거든요. 내수 소비재 라는 그런 측면의 종목들에서 아니면 경기 관련 주식으로 시황의 패턴이 2분기에 바뀌어갈 수가 있는데 지금은 초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번 1분기 실적이 다 발표가 된 이후에 2분기에 이제 실적들을 애널들이 발표하겠죠. 회사도. 네네네. 그러면 아주 나쁘게 잡을 거예요. 그렇죠. 나쁘게 되면 주가가 한 번 더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그때 한번 관심을 기울여보면서 하반기장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다. 알겠습니다. 자, 역시 근시안적인 짧은 시각보다 조금 멀리 내다보는 그러면서 시장에 자신감을 좀 더 가져라라고 다시 한번 당부를 해주셨습니다. 아베 질주, 새로 나온 네. 술 이름 같습니다. 그죠? 자, 마켓리더의 특급 전략, 시장 중심을 잡는 데 큰 도움을 주셨군요. KDB 대우증권의 홍성국 부사장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